작은 영웅들과 함께하는 철새 따라 국토 대장정. 내 나라, 내 땅을 내 힘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나라 사랑, 국토 사랑, 후연지기를 심어준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겨울 철새 도래지 탐사. 우리는 을숙도를 시작해 낙동강 줄기를 따라 우리나라 유명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우포늪을 거쳐 한강 밤섬까지 하천보호활동 및 생태조사 등 자연학습을 체험한다. 과연 우리 친구들은 철새 따라 국토종주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 처음 국토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뒤로 그 국토대장정에서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그런 게 되게 재밌고 신기해서 한 번 더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권유해 주셔서 왔는데 작년에도 왔는데 재밌어가지고 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왔습니다. 부모님의 권유인가요? 강요인가요? 거의 강요. 강요인가요? 예. 저는 그 예전부터 은흥에 가서 가고 싶었는데 그 한번 와보고 싶어서 엄마도 강요를 해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냥 맨 처음에 저 모르게 그냥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여기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엄마의 권유로 인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재력이 너무 약해서 체력 기르려고 왔습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이고 산란당 조끼와 대장동 사람들이 일곱 번째고 겨울에 더 재미있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원들과 친해지고 아무래도 행군을 직접 하면서 우리나라의 땅과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밟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친구를 사귀는 게 재밌어서 여기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모가 가래서요. 이모가 지금 밉나요? 네. 엄마가 너무 살이 쪘다 해서 다리 빼고 오라고 해서 입니다. 그럼 제 신부가 우리나라를 그만 가보고 싶어요. 엄마의 강제로 왔습니다.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아니요. 멋있는데. 아니요. 집에서 엄마 잔소리 부르는 것 같으면 낫겠죠. 그렇게 우리들의 행군은 시작되었다.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Gracias.
경남 최대의 철새 노래지로 이름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1987년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형의 변화 계획을 유리로 한 데가 많잖아요. 그죠? 밖에 전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코 위에 이제 노란색의 큰 머리 같은 넓어요. 면도기. 뭐 봐? 철새 봐? 야, 뒤에 풍경 보신다. 여러분 지금 뒤에 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프지 말고 처지지 말고 행군하자. 우리 행군하자. 아프지 말고 걸어 걸어 가자. 4일차인데 어때? 네? 4일차인데 어때? 재밌었어. 재밌어? 무슨 생각 들어? 뭐 집에 가고 싶은 거? 집 가서 하고 싶은 거는? 글쎄요. 씻고 자는 거. 씻고 자는 거? 게임을 안 해? 아니 게임. 저 4일차인데 어때? 4일차인데 어. 무슨 느낌이 들어? 일단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스스로 듭니다. 내가 왜 걷고 있는지 모르겠지? 네. 여기 온 이유가 뭐였는지? 이유요?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네. 심심했어요. 심심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온 거야? 네. 근데 어때? 와보니까 생각보다 달라? 아니 생각보단 쉬워요. 생각보단 쉬워? 네. 승용아. 힘들지만 승용아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어 그럼 어 그래 고마워. 눈물이 난다.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자기 너 지금 심장 큰 소리를 말해야 돼. 아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네? 지금 심장 큰 소리를 말했잖아. 배고픕니다. 뭐라고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빨리 집 가고 싶어요. 합니다. 너 지금 가족이 야, 보고 싶어요. 빨리 지금지를 가고 야, 싶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너 도와줬어? 네, 저는 도와줬어요. 정말? 네, 도와줬어요. 누나한테 한마디. 네. 누나, 너 행사 잘하고 있어. 누나도 실습 잘하고 파이팅. 10초만. 이거 앞에 가지 마. 들고 와. 엄마한테 한마디 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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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춥습니다. 진짜. 아니 걸을 수는 있는데 완전 춥습니다. 손쪽. 바람이 분당. 아야. 아니에요. 아니야 한 명씩 다 할 거야. 뭐예요? 누나. 사랑합니다. 아빠한테 한마디 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차린다. 잘 끼고 있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춥습니다. 오늘 몇 도인가요? 오늘 영하 13도예요. 되게 추운데 체감온도 영하 24도고요. 너무 추운데 힘을 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장님도 한번 해요. 안녕하세요, 부대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아시죠? 전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외로운 후미 대장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대장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택시. 할머님, 할머니, 빨리 밥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일단 밥은요? 쌀 바날. 제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밥 맛이 있나요? 밥. 아, 솔직하게 말해도. 아, 일단 밥 일단 맛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로 온 이유인 것 같고요. 아, 집에서 이런 밥을 안 준다? 일단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밥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조금 매운데 맛있어요.
you out. You're always on my mind. You and me go well together in all kinds of weather. You and me go well together in all kinds of weather. We are good for each other.물리적인 발을 걷는 길이면서도 내 인생의 길이다. 내 인생이. 응? 이 두 가지가 가고 있어. 하나는 내 발을 가고 있으면서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무슨 가고 있는? 올바른 인생, 나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무시당해? 무시당하면 내 자신 잘 못하니까 무시당하는. 내 자세가 방당하면 절대 무시 안 해. 자, 방당하자. 찬수 시작! 액션! 모닝바로! 3초 있어야지. 어, 예쁘네, 예쁘네. 어? 하.
하루 8시간씩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강행군을 견딘 아이들. 이제 그 대장정도 거의 끝나갑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응원의 편지를 받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모님한테 편지 받았는데 뭐 네.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각이 좀 많이 나고 네, 일단 구초대장정을 완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전보다는 더 네,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한 거 있어요? 전에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자고 안 되고 화학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사랑해요. 해변식 끝나고 집에 제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 사랑해요. 새롭고 아무리 많이 받아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슬펐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했어요? 굉장히 찌겠습니다. 그 다음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집에 왜 돌아가고 싶어요? 집이 그래도 나온 것보다 제일 편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그동안 부모님께 걱정 많이 끼치고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크기보다는 오히려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행사 끝나고 집에 우선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는 솔직히 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우선 편지 감사드리고 제가 저를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저 또한 물론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감동적이고 살짝 눈물도 났었는데 엄마 아빠 저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는 담배 피시지 마시고 엄마는 뭐지 좀 쉬세요. 맨날 학교 선생님이니까 엄마 아빠 저 화이팅. 엄마 사랑해요. 엄마한테 뭐 미안한 거 없어요? 얘기 듣고? 엄마한테요? 제가 엄마한테 소리친 거 미안해요? 네. 엄마한테 또 후회되는 거 후회되는 거요? 엄마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집에 도착하면은 그 예절 배웠던 거 해드려야죠. 말도 엄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요? 태어나서 길러주셔서
부모님 편지 받고 조금 슬프기도 했지만 더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며칠 동안 좀 투정거려서 미안하고 사랑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 왜 가고 싶어요? 부모님 보고 싶어서. 부모님 사랑해요. 네. 부모님 사랑해요. 네, 부모님 사랑해요. 안 지키고 그래서 미안하고 이번에는 잘하고 가서 엄마 말 잘 듣고 할게요. 오늘 부모님 편지 받고 어땠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지 집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었는데 편지를 받으니까 이제 또 부모님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울음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편지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되게 철없이 별로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랬지만 갔다 와서는 이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제 또 너무 귀찮다고 안 하던 일들도 제대로 할게요. 그럼 부모님 편지 진짜 부모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요. 너무 잠이 와서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곧 갈 건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때 딸이 짜증내서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거 어땠어? 편지 받고 글을 적어주니까 더 좋았어. 평소에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직감이요? 뭐해? 연습하고 있는 거야?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파워레인저스럽게 조금만 망가져 주잖아? 그럼 거기는 1등을 할 수가 있어. 알았지, 얘들아?
뮤직비디오 줄게. 뱅뱅. 뮤직비디오처럼. 막 이런 거. 야, 막 이런 거. 양양도 맞춰. 我是个黑。
어? 마지막 한 분신데 아 또 하고 싶어요. 내년 겨울에 또 오려고요. 사람도 있지? 네. 어. 부모님 아는 사람 고생했어, 얘들아. 네. 우리 고생한 대장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 주세요. 박수. 자, 그다음 박수는 고생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박수 크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것들이. 자, 서로 우리 동료들 고생했다고 껴안아주면서 박수.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약 500km를 도보로 완주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월 26일 한국청소년타운연맹 총장 강서구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끝이 되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이 이루어진다. 끝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출발할 지점이다. 2016 철새따라 국토종주 끝.